RC7 마크 4 버전 1.05를 최신 버전으로 펌웨어 업데이트하자. 위드 SD카드. 펌웨어 업데이트 전 확인사항. 카메라를 켤 때 날짜 및 시간 설정 화면이 표시되면 날짜와 시간이 정확한 값으로 설정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완전히 충전된 충전식 배터리팩 NPFZ백을 사용하며 업데이트 중에는 배터리를 제거하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갑자기 전원이 끊기면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24년 10월 기준 최신 펌웨어 버전은 3.0입니다. 현재 내 카메라의 펌웨어 버전 확인하기. 카메라의 전원을 켜줍니다. 모니터 상단에 위치한 메뉴. 설정. 기타 설정. 그리고 버전을 선택합니다. 현재 펌웨어 버전을 확인합니다. 펌웨어 버전이 영상 속의 버전보다 낮은 버전이라면 꼭 오른쪽 상단의 추천 영상을 통해 1차 업데이트를 진행한 후 다음 단계로 진행해주세요. 펌웨어 파일 다운로드하기. 펌웨어 업데이트 파일을 옮기기 위해서는 포맷한 메모리 카드가 필요합니다. 사전에 포맷한 메모리 카드를 PC에 삽입해주세요. 더보기란에 있는 URL을 통해 소니 제품 지원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그 다음 펌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선택해 해당 게시글을 선택합니다. 해당 영상에서는 버전 1.05 이상에서의 업데이트를 진행합니다. 타이틀 바로 아래에 위치한 다운로드 버튼을 선택합니다. 최종 사용자 사용 계약을 스크롤하여 숙지하면 다운로드 버튼이 활성화됩니다.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 해당 파일을 다운로드해주세요. 파일이 모두 다운로드 되었다면 해당 파일을 메모리 카드로 옮겨줍니다. 꼭 메모리 카드의 최상위 폴더로 옮겨주세요. 파일 이동이 완료되면 메모리 카드를 PC에서 제거합니다. 펌웨어 파일 옮기기. 여기서 잠깐. 메모리 카드는 슬롯 1에 넣어주세요. 펌웨어 데이터는 슬롯 1에서만 인식됩니다. 메모리 카드를 삽입하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활성화됩니다. 주의사항을 숙지한 후 실행을 선택합니다. 펌웨어 업데이트가 시작되면 모니터 화면이 꺼집니다.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니 그대로 진행하세요. 펌웨어 업데이트의 진행 상황에 따라 오른쪽 하단의 액세스 램프가 깜빡입니다. 업데이트 상황에 따라 완료까지 최소 6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진행 도중 배터리를 분리하거나 강제로 전원을 끄는 경우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을 수 있으니 주의합니다. 업데이트가 완료되면 카메라가 자동으로 재시작되고 본체 업데이트 완료 문구가 화면에 표시됩니다. 업데이트 도중 문제 발생 시 가까운 소니 서비스 센터에 문의해주세요. 소니, 더욱 알차게 사용하고 싶다면 추천 영상과 더보기란 확인.